자, 오늘 잠언서 31장 말씀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루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루엘 왕이 나타납니다. 근데 루엘 왕은 어디를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루엘 왕은 누구냐? 루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루엘 왕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헌신된 왕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루엘 왕이라는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왕, 하나님께 헌신된 왕에게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만은 또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누가?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럽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태에서 태어났다라는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허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옵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와서 우리를 피와 그 물로 낳은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물로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라. 2절에 말한 서원하여서 낳은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원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서원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서원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서원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서원대로 낳은 아들이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기 힘을 가지고 낳은 아들은 아닌 거예요. 누가?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였고, 또 갈라디아 4장 28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아들로 오실 것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아브라함과 세라가 낳을 수 있는 중에 낳은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아들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던 자였어요. 우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물과 피로 나음을 입은 자요. 약속대로 나음을 입은 아들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주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구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되어졌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루엘 왕에게 말씀한 그의 어머니의 훈계인 잠언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을 저는 어머니의 훈계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여 송사를 굽게 하지 말라. 루엘 왕에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헌신된 자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이어내려가는 자에게 준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준 왕권 이것이 진정한 왕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셔서 진정한 왕이 되셨고 그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된 자들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또한 루엘 왕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루엘 왕이 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구원에 이르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서 네피림이 나오는데 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합니다. 즉 내 힘을 여기서 말하는 힘은 정욕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실제로 솔로몬 왕이 너무나 많은 처첩을 두기도 했죠. 많은 처첩을 두고 여자들이 많아서 여자들에게 힘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타락하여서 재판을 굽게 하는 자가 됐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로 타락을 해서 그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그의 마침은 육체로 마치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 자손에게서부터 나온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따라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육신의 사람들과 짝하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3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을 가면 어떤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냐 하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음을 받은 우리는 원래는 세상 사람의 딸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란 명칭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하게 되어질 때는 아들의 자리에서
다시 원래 있던 세상 사람으로 도루 제자리로 간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 짝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며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늠하는 여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말한 것. 세상에 있는 여자들과 벗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힘을 쓰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왕들을 다 멸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또한 자녀를 끊임없이 낳았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을 낳은 중에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사용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죠. 교회에서 제대로 예수님께 속한 왕이 나왔느냐 아니면 가늠하니 여자같이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왕들이 나왔느냐. 많은 권세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왕들로 나왔더라라는 거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4절에 보니까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왕들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는 게 합당하지 않다. 주권자들에게도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포도주와 독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살펴볼 때 첫째로는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아론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자녀들이 아론의 대제사장 그 직임을 물려받아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반차를 따라서 행할 자들이거든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준 규례가 무엇이냐? 그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레위기 10장 9절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된 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것을 마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걸 말했냐면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그들이 죽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들이 죽게 되어지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레위기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술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 또는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두 가지 말이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의 술에 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앞에 15절에 어떻게 말하냐.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어느 것이 선한 것이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 어느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느 것이 의로운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어느 것이 속되고 어느 것이 거룩한지 어느 것이 가증한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이거를 정해서 거룩한 길만을 따르고 오직 정한 길만을 따르고 속된 길에 하나 되지 않고 부정한 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시린 역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절대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또는 껍질 또 그것을 말린 건포도 포도나무에서 난 거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근데 전에 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은 적이 있어요. 왜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고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 규례가 어느 때까지 해야 하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우리가 얼마 동안인지는 모릅니다. 얼마를 정했느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1년인지 2년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 정한 날 동안만 지켜야 합니다. 정한 날이 끝나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의 기한을 받겠죠. 그 정한 날 동안에만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이 되어지신 거 인정하십니까?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것은 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아진 우리는 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날 동안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포도나무의 소산에 그 어떤 것도 마시면 안 되고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내가 거룩함을 입은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로 정해진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올 날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레위 제사장들과 다르게 나시린의 규례의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일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정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로 정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로 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는 머리를 기르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통치권자가 되어지고 나의 머리가 되어져 나의 의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내 머리가 되어지고 내 의가 되어지시고 나는 그분을 머리로 모신 자로서 그분 앞에 속한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의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드릴 어떤 제사를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이지파에게 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는 의미에 플러스 나시린의 규례에는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레이지파에게 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선악 간에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어진 것을 담고 있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바른 선악을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게 해서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이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술을 마시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는 행위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죄를 위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져서 한 아들이 되어지고 한 제사장 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한 믿음의 행보를 가야 한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때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영분별은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피를 마실 때에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육의 것은 죽은 자가 되어지는 자 그리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이 정말 서원을 하고 구별된 날 동안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가 서원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거든요. 나는 루엘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자잖아요. 영적 기도가 뭐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로 사는 헌신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 기도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거룩한 나시린이 되어진 자는 이전에 가졌던 머리를 밀어버린 것처럼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죄의 속성은 다 밀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져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되어지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구별하여 정하신 날까지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루엘 왕에게 어머니의 훈계가 뭐예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을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을 마시면 선악 간에 잘못 판단한다. 그러니까 세상 술을 마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죠. 십자가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영적인 혼탁함이 온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영적으로 혼돈되어진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친 사람은 이렇게 혼돈되어진 영을 가져서 공의의 판단을 알지 못하고 선악 간에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왕은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법으로 모든 것을 판결할 때 공고한 자들의 송세를 굽게 하면 안 되죠. 이 예화를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관과 열심히 강청하는 어떤 과부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가 어떤 자예요? 공고한 자예요. 가엾은 자예요. 정말 가난한 자인 거예요. 정말 고통하는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송사를 굽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뭘 해요? 나를 도와달라. 내가 억울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잃어버리면은 제대로 송사를 듣고 제대로 판결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 나시린이 되었든 또는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었든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영적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죠.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천국 열쇠로 마태복음 16장에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천국 열쇠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 마귀를 내가 결박하면 하나님도 그 마귀를 대적하여 다 결박하여서 하늘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그들을 결박하고 내치고 무너뜨리는 이 일을 나에게 준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법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재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잠언서 20장 1절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술을 마시게 되어지면 건방져지는 거예요. 거만해져요. 독주는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게 만든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미혹되어진 자들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더 자세하게 이거를 풀면은 독주는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세상 술에 해서 거만해진 자. 잠언 20장에 말한 것 같이 스스로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자. 이런 자들 이미 세상에 미혹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술에 취하게 주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스스로가 그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술 취한 사람은 자기에게 임한 빈궁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세상 술에 취할수록 생명의 공고함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비틀비틀하는 게 물을 마시지 못한 기갈 때문이나 또는 양식을 먹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때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영적인 빈궁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눈먼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야. 왜? 자신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빈곤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자. 그런 것에 둔해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술 취한 사람은요. 마저도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빈곤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참 포도주 이 맛을 본 자만이 공의의 맛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판결도 은혜 안에서 판결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공의의 판결을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함으로 삼아 주신 은혜의 판결을 하셨어요. 이것이 공의의 판결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의롭다. 피가 없으면 불의하다. 그게 공의의 판결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알고 공의의 판결을 하는 사람은 세상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면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마음의 원한 갖지 않습니다. 용서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요. 사랑을 입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요. 또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져요. 그것이 공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를 향해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사람,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사랑을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 이가 온전한 공의를 가지고 공의를 알고 공의로 재판하는 재판장이다. 예수님만에 속하였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재판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고 가난한 자와 공고한 자와 구원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위해서 재판자가 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에게 속한 제사장이요 그에게 속한 왕이요 그에게 속한 재판권을 가진 자라면 이 공의의 재판을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와 신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여러분 신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공고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고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게 와서 신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때로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때로는 나에게 침을 뱉고 때로는 나를 헐뜯고 물어뜯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신원했다는 얘기는 그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송사를 보고 판결을 해서 그를 건져냈다라는 말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의 마귀를 쫓아주고 악한 영들을 쫓아주고 건져내주는 신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산 자가 되어지게 한 것이 공의의 재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공의의 재판을 하는 건 그와 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와서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죄를 행하는 줄도 모르고 행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해서 악한 영들을 내어쫓고 그 사람을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공의의 판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 앞에 잘못을 행하는 자를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공의의 재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공의의 재판입니다.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해서 진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그들도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의 재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시편 37편 28절을 보면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개역개정에는 공의라고 표현되지 않고 정의라고 표현이 됐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공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에 공의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씀이 시편 82편 3절에도 나와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사람들에게 공의의 재판을 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공의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자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분이 되었고 재판관이 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그분 안에 속한 그분의 공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뭐를 요구하세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끊임없이 나타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라는 거죠. 공의. 그 의를 나타낼 때에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죠?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망은 바울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죽음에 넘겨지는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돌을 맞고 거반 죽게 되어지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그에게 역사한 거예요. 사망이 끊임없이 바울을 핍박했고 그를 대적하였으니까 그 사망이 그에게 역사를 한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한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고 신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가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 그 죽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생명이 나타나야 우리는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들을 신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참으로 영혼들을 신원해 줄 수 있는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절대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되고 뭘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한 것처럼 가늠한 여자들은 세상의 술에 취하지만 절대 우리는 세상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버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루엘 왕이 되어지면 우리의 어머니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공의의 판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왕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여자에게 쏟으면 안 되고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의 딸들에게 쏟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야 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들을 그들의 송사를 신원해주고 판결을 바르게 해서 마귀를 진멸하고 영혼들을 건져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루엘 왕 하나님께 속하고 헌신된 그 왕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 헌신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루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의 교훈처럼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함을 입기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서 나온 왕들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와서 송사를 하고 신원을 구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공의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로 사는 자,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 그래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신원하여 줄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세상에 취하였다면 아버지 바로 돌이켜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잘 구별하는 건지 속된 것과 가증한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여 정한 길, 온전한 길, 거룩한 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속되고 가증하고 부정한 것에서는 절대로 짝을 하지 않고 등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같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리는 말만 하고 살리는 일만 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